한국 가는 거야 지금? 할 얘기 뭐였는데? 찍어, 네 전화번호. 뭐해? 고마웠어. 감사 인사도 했고 안녕 작별 인사도 난 다 했는데. 그러니까 겨우 그런 거 묻자고 약혼이 혼자 버려두지 마. 응급실 준비해. 선생님. 비행기 안에서 쓰러진 뇌출혈 의심 환자가 헬기 타고 우리 병원으로 왔답니다. 우리 병원 교수님께서 발견하셨고요. 바로 수술이 필요하답니다. 수술실로 바로 밀고 들어갈 수 있게 헬기장에 심장외과 편로로 대기하라고 하십니다. 환자 언제 도착한대? 곧 도착한답니다. 넌 가서 수술방 어레인지하고 영국이 올라오라고. 선생님, 우리 밥 먹으러 왔어요. 밥 먹으면서 얘기하기엔 너무 무거운 주제인 것 같아요.
속으로 생각을 크게 하는 편인가 보지. 전달됐어요. 저 그 정도로 바보 아니에요. 미워하는 것 같은데. 아니요. 미워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. 그런 거 아니에요. 전 남녀 간의 사랑을 믿지 않아요. 하지 말까요? 근데 꼭 사랑을 해야 한다면 그 한 사람은 홍지웅 선생님 될 거예요. 미워하는 거 맞네. 저기 그거 나 안 먹었는데 내가 내. 그럼 돈은 내가 낼 테니까 너 시간 내. 먹고 가. 네. 왜 얘기해? 너 다 티나. 해. 괜찮아. 비약 좀 있는데요. 네가 뭐라든 난 편견 없이 받아들일 사람인 거 알면서. 진서호 선생이랑 하시죠. 김진환 환자 수술. 몰라요. 남지 않다니? 무슨 말이야? 네? 진짜 처음이야, 진짜. 아, 선생님. 너 지금 질투하는 거야? 아, 왜 그러세요, 오글거리게. It's beautiful life, beautiful day. 너의 기억에서 내가 살 텐데. Beautiful life, beautiful day. 내 곁에서 머물러줘. Beautiful my love, beautiful your heart, it's beautiful life, it's beautiful life, it's beautiful life. 언제나 널 지켜줄게. It's beautiful life. 내게 기댈 수가 있게. Beautiful life. 너의 눈물, 너의 미소도 곁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. Beautiful day. 오늘은 마지막 시험 잘 가.